안녕하십니까. 문경백봉사 주지 대봉승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삼보의 부처님은 어느 날 우연히 참 처사님이 이 불상에 대해서 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 한 100년이 좀 넘으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약 1년을 거쳐서 개근불사를 시작해서 오늘의 불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처만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 스님들이나 또 이 불자님들 재재생 이어갈 공덕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당 일제 일제 영계 성령 성계
Oh.
불기 2561년 10월 14일 한국불교 조계종 총본산 백봉사 부처님 이은 정안법 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기의례를 모시겠습니다. 음악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히 어떻게 음악도 안 나와. 저 아침에 뭐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예, 백봉사 부처님 처음하신 그런 봉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신 우리 대덕권자님과 그리고 사부대종 예, 여러 불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부처님의 갈피가 충만히 또 소원 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잘하셨습니까? 잘했어요? 예. 아, 잘했어요? 네. 아니 아직 절 시간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영 목소리가 좋네. 아, 오늘 이처럼 백봉사의 도량의 영광 또 국민의 웅합을 위하여서 또 자비와 평등과 평화를 상징하는 부처님의 근본 도량으로서 그 면면이 계승하고 있듯이 문경 백봉사의 부처님 종안비 봉학이 되니 온 인류의 숭앙을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지혜가 모두 겉 모양이 들어가서 법이 되고 고요함을 아셨으면은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갖고 있는 신통 변화를 광명 속에서 모두 다 보게 하사 일체 모두 부처님의 세계와 부사에 겨 있는 장엄을 모두 다 나타나게 하시니라. 아, 이제 오늘 예, 백봉사 점안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점안식이라니까 보살님들이 이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불상에 대해서도 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점안식에 대해서 불상에 대해서 제가 설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5분 이제 아까 했습니다. 지시명례 샤본사 서강본입을 하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예, 여기 지금 시작으로 서가봅니다. 어떤 분은 부처님 머리가 왜 저렇게 뽀글뽀글 하나, 이렇게, 뭐 요새 부처님도 이장원에 가서 저래 하시는가,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심지명내 시아검사 서가문 이걸 하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서 가득 찬 삼세의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시고 생명 있는 자로 하여금 자상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소가모니 부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부터만 넘어가면 다 이제 잡수다. 오늘 이제 그 부처님이 종안식을 했습니다. 서강모니불 감정보사님, 약사보사님하고 세 분 모셔서 오늘 이제 정화를 했는데 이 서강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의 불국토를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만 이러한 부처님이 공경하는 마음은 서강모니 부처님 사후에 중생들 하여금 불상을 조성하게 만들었다. 왜 불상을 어떻게 해서 지금 불상이 만들어졌느냐. 그죠? 보사님들 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공짜로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이 부처님이 이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불상을 조상하셔서, 예, 아까 저만 예, 이런 간에서 살펴보도록 있는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상의 기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 경전에 나오는 이제 우왕왕 우전왕이 조상 전설인데 이 우리가 증일 안경에 보면 28경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신 후 삼천삼천에 올라가 그곳에 계신 어머니 마야부에 의해서 설법하면서 3개월 동안, 즉 100일 동안은 어머니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전왕이 부처님을 확실히 이제 그 사모를 했습니다. 좋아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3개월 동안 안 계시니까 이 우전왕이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곧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이 점을 이제 기준해서 신하들이 정말 이제 이 그 우전왕을 살리기 위해서 각 유명한 그렇게 지금 목수라 그러죠. 목수들을 다 모여서 부처님을 이제 그 약 5척이라면 지금 한 5척이 좀 되겠네요. 네, 5척을 부처님을 위해서 그 조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처님이 이제 조상, 지금의 이렇게 모셔진 현상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 신하들이 그 우전왕을 살리기 위해서 장인의 정신으로서 예, 그 불상을 만들었고 또 이 이웃 나라의 지금 이제 파사의 왕도 황금불상을 만들게 하여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이구의 불상을 출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처음에는 우전왕이 처음에 불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금불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동행하게 됐죠. 그래서 천상의 부처님은 청일의 신용으로 불상을 만들어내자 하늘과 땅에 있는 삼일의 계단을 여러 천인을 가리비고 지상에 내려오는 그곳에 모여있던 여러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을 맞이하였다는 겁니다. 우전왕은 자신의 만든 전달 불상을 가지고 부처님께 나아가니 부처님은 그 불상을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 큰 불사를 할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나의 제자를 그대에게 부탁하노라. 만일 어떤 중생이 나의 형상을 조성하고 각가지 공양하고 그 사람의 후세는 반드시 연불 선매를 얻으리라. 그 봉동은 향하사의 격 동안은 생사의 죄를 소멸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으로 대상 말씀하셨죠. 예, 뭐냐면은 첫째, 일곱 가지 보배를 얻었습니다. 녹색, 구리, 통색, 무색, 나무, 흙, 납, 또 주석, 비단, 종이. 이러한 것을 이제 조성하면은 조성하되 손수 짓거나 담을 시켜서 지은 이 모두
가 부처를 이루고 혹시 아이들이 장난으로서 꽃이나 돌이나 흙이나 손끝으로 부처님 형상을 그리면 그들의 차츰차츰 봉도를 쌓아 대비심을 갖추어 마침내 모두가 성불을 이루리라.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이제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 좋은 말을 할 때 근데 건방증이라는 게 참 그 신기한 게 이 건방증이라는 게 나는 진짜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은 어느 스님이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바지를 이렇게 입으면은 이제 이 승부를 입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끈을 안 내립니다. 근데 이제 요새 작부를 내리죠. 근데 화장실에 가서 이제 그 작도를 열고 이제 볼일을 보고 앞에 거울이 있으니까 다 자기 이제 스님이 어디가 뭐 묻었나 하면서 이제 얼굴을 봤겠죠. 근데 이 스님이 거울을 보면서 깜빡했어요. 이거 올린다는 거를. 그래서 탁 내려가서 휴게소에서 막 폼 잡고 막 이렇게 딱 나오니까 시원하게 들어가잖아. 근데 이 스님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스님한테 막 이제 웃거리니까 자기가 좋아서 그런 줄 아는가 봐.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있다가 다시 화장실에 갔는데 쑥 밀리려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열려져 있네. 그때서 보니까 뭐가 시커멓게 보인다. 그래서 그 스님이 얼마나 건방증이 있느냐면은 그러한 것을 자기가 입고도 금방 옷을 우아하게 입고도 또 우아하게 찾는 분이 있어요. 그런 스님이 계시는데 꼭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살님들이 전만을 했지만 칭찬 정성으로서 오늘 부처님을 예를 하고 또 이렇게 부처님을 오늘 칭견한 것은 정말 보살님들한테 참 좋은 공덕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공덕 없어요. 아까 점화지실 그 가지셨죠? 네. 점화지실은 부처님이 그 오시는 그 가정을 이제 우리가 법신, 의신, 응신하신 여러 가정에서 옵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실을 잡고 있으면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부처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그 가정인데 그 실은, 오색실은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애들 학업을 뭐 이제 시험을 본다든지 또 뭐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새 차를 샀다든지 기타 등등 해서 요긴하게 쓰시고 또 넉넉하게 가져가셔서 뭐 이렇게 손녀도 주고 누구도 주고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 장롱색에 꾹 넣어놓지 말고 그래 사용하면 좋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불을 이루고 이 사각의 불구정도 바꾼다는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상의 조성은 공덕은 얼마나 이제 있는 것일까요? 한 것이 이제 우전왕이 이런 구절을 부처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그 불상에 대해서 공덕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물었을 때 서강문이가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말씀했습니다. 뭐라냐면은 이에 부처님께서 그 사람이 세세생으로 나쁜 길을 태어나지 않고 하늘이나 인간의 복록을 받아 쾌락하고 몸은 금빛이며 용문은 단장하고 여러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만일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항상 제왕 대신 장자 현장인 가문에 나서 부귀의 영화를 누릴 것이오 했습니다. 만일 제왕이 되면 어느 제왕보다 거룩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만일 하늘의 땅이 되면 모든 천왕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누리다가 무수한 기업을 지난 뒤에는 부처를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공덕입니다. 근데 보살님들 오늘 부처님한테 원래 꽃도 올려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점안식 할 때는 또 생명량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요새는 빈손으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정말 공양을 하나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 부처님의 눈을 뜨시면서 이 사바 세계에 보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절에 갈 때는 꼭 쌀을 무거우면은 조그만한 게 있어요. 조그만한 거. 예? 저런 거 한 토에서 가서 올려서 부처님에게 생공을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에, 그런데 이제 경상도 산천에 있는 이제 심연사라고 있어요. 이 천년고찰 얘기인데 이 조선은 이제 승경역을 정책으로 사찰의 경쟁이 어려웠던 시기인데 당주 이제 주지 모지스님은 허물어져가는 이제 심연사에 불사를 일으키려고 백일 기도를 지극하게 올렸는데 마지막 날이 돼도 이 백일 기도를 드렸는데도 아무도 불자가 안 오더라 이거야.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아, 그 이제 아주 구도세라는 그 이 장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제 나무 집에 있으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일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상놈 양반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많은데 이 장가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스님한테 와서 양반 때 기수에게 장가를 들게 해주면 자기 전 재산을 다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은 이제 좋아가지고 어쩌라든지 이제 그 양반 교수하고 좀 짝을 지어주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양반의 이제 교수를 만났어요. 만나서 짝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이제 재산이 전부 이제 다 들어오니까 불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절을 다 지어가는 무릎에 용마루를 딱 놓고 이제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장자 구도세라는 사람이 봉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불사는 내가 참 정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불사를 하는 도중에 그 장자가 장님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화가 나서 부처님의 이마에다 도끼를 갖다 탁 찍었어요. 그래 놓고서 그 장자의 그 하에 그 두려움이 생겨서 이 스님은 이제 보따를 싸고 멀리 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하자면 탁발승으로서 이제 25년을 돌아다니다가 이 스님이 이제 우연하게 이제 이 그 절의 심원사를 찾았어요. 법당문을 딱 여는데 부처님의 이마에 도끼가 다 꼽혀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꼽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 도끼를 빼려고 아무리 천하 장사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도끼를 뽑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불쑥 주저앉아서 참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그 사또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참 젊은 사람이 벼슬을 해서 딱 들어오는데 심원사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빠지는데 그 사람은 손만 대는 게 슬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 그 봉사됐던 그 장자에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25년이란 그 나이에 벼슬을 얻어서 심원사에 와서 도끼를 탁 뽑아서 그 스님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보시자와 받는 자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지금 절에 와서 뭐 보시를 했으면은 왜 이 성부를 못 얻느냐. 나는 그만큼 했는데 왜 내가, 예, 뭐라, 이걸 다 되는 일이 없고, 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반드시 그 구공을 합니다. 현세에서 만약에 성부를 못 받다면 후세에도 보게 되고 세세생으로 이해할 공덕이 있는데 현재 코앞에만 얻으려고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성부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태어나면서 춥고 덥고 배고프고 질병 있는 것은 당연히 이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태어나면서 어머니 태중 딱 들으면서 이 네 가지는 피해갈 수가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이러한 것이 네 가지 성품에서 고난을 겪는 것을 믿는데, 그러나 참된 성부를 보려면 진짜 부처님을 봐야지 그의 부처님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점화식 할 때 얼마나 청정하십니까? 부처님 정말 부처님이 그 불 속에서 나와서 이 그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또 법신을 하시는 것을 인해서 있는데, 이 지금 법당 오늘 부처님 그 저 서가모니 부처님은 참 그 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 120년이 좀 넘으신 분입니다. 저분이 어느 산사에 아주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 스님이 돌아가시고 또 길이 나면서 절이 뜯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처님은 저 어느 처사님이 자기 집에다가 이제 모셔놨는데, 도저히 뭐 안 되겠는지 우연치 않게 여기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다가 어느 이제 식당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이 스님하고 여기 우리 보선생 여기 있네 보선생님하고 사진이 이렇게 보면서 부처님이 참 자상하고 좋다고 하는데, 야 이 부처님 좋다 이러는데, 그 처사님이 옆에 있다가 스님 좀 뭐라 부처님 모실랍니까 그래서, 아 나야 뭐 부처님 모시면 좋지요 이러니까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금액이 작지도 않아요. 커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스님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사님하고 같이 가서 예, 그 주셔서 1월 1일 날 양력으로 1일 날 부처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 처사님이 공덕으로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의 개공을 해서 했는데, 9월 미칠 날, 8월 미칠 날 점화식을 하려다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제 점화식을 하게 됐는데, 참 부처님이 굉장히 영감하십니다. 저 부처님이. 저 부처님을 한번 보시면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접근해 보시면은, 정말 저분이 아주 우리 그, 지금 이제 지방 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될 것입니다. 되면은, 그분이 아주 이 신통력이 아주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진견 자세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간도 좀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하겠는데, 이러한 불사들은 우리가 이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사란 자체의 의미를 부정으로 갖는 이 보살님들이 많아요. 정말 이 내가 이 보시를 해놓고도 그 보시의 의미 또 그 의심하는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 불사에 대해서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보시를 하고 나서 내색을 하거나 거기에 뭐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을 잘 하시고, 내가 현세의 성보를 못 보고 하더라도 내 후세는 반드시 그 공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 또 건강적이하신 분,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분, 학업에 뭐 성취가 안 되는 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부처님에게 한번 진정으로 한번 진견해 보세요. 이 자리에 딱 내가 마음을 열고 정말 그 나의 여섯 가지 성품이 일체가 돼서 부처님 앞에 정말 한번 징계해 보세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갖다가 나 자신을 이끌지 못하니까 항상 그게 번뇌자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성부를 얻는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부를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보실 겁니다. 이 점을 꼭 저기 하시고, 오늘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오늘 이렇게 참 참석하시고, 참 그 제가 보기에도 신기한 것이, 아니 꼭 그 뭐라 내가 나를 잡아 꼭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항상 그래요. 근데 오늘 참 이상한 날씨, 이렇게 좋은 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좋은 날에 우리 고사님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새새생으로 이어갈 공덕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선물하십시오. 오늘 백봉사에 부처님 점안식을 이렇게 참석하신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위로는 3대가 아래는 3대가 복을 받으실 거예요. 위가 어디요? 위가 돌아가신 분들 극락세계로 아마 바로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네, 원래 여기 주지스님 큰 스님은 박수 안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멀리서 온 객승들은 박수를 받아야 힘이 나요. 이럴 때 못 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봉사에 창건하게 된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조그만 글씨가 조그마해서 잘 안 보여서 그냥 가까이 보고 할게요. 문경 오정산 백봉사는 1994년 대자봉자 대봉큰 스님이 창건하셨습니다. 현재 27년째 문경 고모산성 지정 사찰 또 기도선원으로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산신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산신각은 약 1200불의 산신이 모셔져 있어 우리나라 산신각 중에서 제일 큰 유명하고도 유명한 산신각이 됐습니다.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고모산에 있는 보곡식 산성입니다. 고모산성이란 출토인물로 보아 470년경에 처음 축사한 것으로 짐작되며 이후 여러 차례 중축과 개축을 반복하였습니다. 경북 팔경 중에 하나인 진남교관을 사이에 두고 어룡산과 마주보고 있는 천연요새입니다. 서쪽과 남쪽은 영강이 감싸있고 동쪽에는 오정산이 뻗어니 험한 산둥성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쪽은 절벽을 그대로 이용하여 바깥쪽만 쌓는 편축식을 축식으로 나머지 3면은 지세에 따라 성벽 안팎을 쌓는 협축식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초기 조선 후기 이인자의 난 때 심필정이 정이강령이 의병을 일으켜서 격전을 치른 곳입니다. 또한 6.25 사변 전쟁 때에도 중요한 방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고모산성 기운을 받아서 고모산성터에 자리 잡고 있는 백봉사입니다. 백봉사는 산신도량으로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산신과 칠성님은 재물과 수명과 복을 관장하시는 불보살입니다. 산신님과 칠성님은 12연을 깨달아서 성인의 위치에 올라 말세 중생에게 복을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보살님들의 가르침과 자비하신 위신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안으로 평온과 복락을 부족하여 밖에서 닥쳐오는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고 작고 지닌 업장을 소멸하고 넓고 스승한 자비의 지혜를 부족하고자 하시는 신도님들께서는 본 백봉사에서 1년 내내 무진 복락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1561년 10월 14일 법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자 제17-0017호 성명 맹주한 법명 지견 직입 신도회장 소속 한국불교 조계조 상기와 같이 임명한 불기 2561년
10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협의회 총무원장 대봉. 네, 다음은 공모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공모패 수여식이 하기 전에 전임 회장이신 전갑순 회장님께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돌아서서 봐주세요. 돌아서서. 예.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백봉사를 다닌 지가 20년 넘었을 거예요. 네. 스님하고 2년이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한 15년 전인가? 그때부터 회장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량이 이렇게 발전되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많이 고생하시고 발품도 많이 파시고 또 신도들 간의 화합도 그러면서 세월이 함께 가면서 이렇게 열받으셨네요.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시죠. 전임 신도회장님은 이제 공문으로 추대됐습니다. 공무패 제2071호 직위 백봉사 신도 공원 본명 전갑순 3기 불자는 수행 정진 실천 및 투철한 사명감을 본 백봉사 발전의 귀한 공이 크므로 그동안의 노고를 깊이 지하하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불기 2561년 10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협의회 백봉사 주지 대봉 합장.
We're gonna make it.